안녕하세요. 영상 꼼수 놀이터의 변장입니다. 특정한 물체나 위치를 따라다니는 트래킹 기능, 이제는 익숙하실 텐데요. 만약 사진처럼 움직이지 않는 클립에서 이런 트래킹 기능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일종의 수동 트래킹, 내 마음대로 특정 위치를 확대하거나 컬러로 표시하는 기능, 컬러 탭의 키프레임과 윈도우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먼저 오늘 다뤄볼 결과물을 함께 보시죠. 이렇게 전체 화면 중에서 특정 부분만 확대된 컬러로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범인을 찾거나 화면의 단서를 알려주는 효과를 낼 때 이용하겠죠. 먼저 같은 이미지를 트랙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는 트랙 1에, 하나는 비디오 트랙 2에요. 그리고 컬러 탭으로 이동해서 먼저 1번 트랙에 있는 영상을 흑백으로 만들겠습니다. 클립을 선택한 다음 왼쪽 하단에서 채도를 낮추면 이렇게 흑백으로 표시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배경 그림이 될 영역입니다. 이제 비디오 트랙 2에 있는 클립을 선택하시고 먼저 오른쪽 노드 창에서 Alt-S를 눌러서 노드를 하나 추가해주세요. 원본을 살려둔 채 여기서 작업을 먼저 해볼게요. 두 번째 노드를 선택한 다음 가운데 창, 저희가 자주 쓰던 윈도우 창이 보이시죠? 여기서 원하는 모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형 툴을 선택할 거고요. 미리 보기 창에서 시작 위치를 설정해주세요. 타임라인 상에서 시간 위치도 잡아주시고요. 그런 다음 트래킹 창으로 이동합니다. 저희는 보통 여기서 트래킹 기능을 많이 이용했는데 오늘은 키프레임 기능을 이용할 거예요. 오른쪽 프레임 탭으로 메뉴를 바꾸신 다음 원하는 위치에서 점을 찍어주세요.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것 보이시죠? 이제 원하는 시간으로 가서 미리 보기 창의 동그라미를 원하는 위치로 바꾸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멈춰있는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시간을 뒤로 옮긴 다음 오른쪽에 있는 키프레임을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만약 키프레임을 잘못 넣으셨다면 좌우 꺽쇠를 눌러서 해당 위치의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오른쪽 점색의 메뉴에서 키프레임 삭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이렇게 화면에서 특정 영역에만 색을 표시하거나 특정 부분만 흑백으로 만드는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노드창에서 오른쪽 클릭, 알파 출력 추가를 누르신 다음 두 번째 노드와 알파 아웃풋을 연결만 하시면 작업이 완성됩니다. 이제 부분 확대도 추가해 볼까요? 방금 전까지 한 작업에다가 확대 기능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펙트에서 변형 기능을 검색해 노드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중간만 추가하면 이렇게 화면에서 특정 영역만 컬러 확대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과정을 정리해볼까요? 같은 비디오 트랙 두 개를 올린 다음 컬러 탭으로 이동합니다. 비디오 트랙 1의 클립은 채도를 낮춰서 흑백으로 만드시고요. 비디오 트랙 2의 클립은 노드를 먼저 추가합니다. 윈도우 창에서 영역을 설정하고 트래킹 창에서 프레임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타이밍에 맞게 윈도우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알파 아웃풋을 추가해서 연결하면 완성! 부분 확대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변형 기능을 추가해서 줌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 확대와 부분 컬러, 그동안은 자동 추적 기능을 이용해봤지만 이렇게 원하는 타이밍과 위치에 맞게 얼마든지 수동으로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디테일한 작업에 유리한 경우도 많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댓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